안녕하세요. 천우보살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이제 갑진년 신년운세를 이제 또 선생님과 미리 알아볼 건데요. 이제 또 나가는 삼재에 있는 쥐띠분들 이제 갑진년 시작을 하잖아요. 그럼 새해 운세라 그러죠. 신년운세에 어떤 좀 변화들이 생길까요? 쥐띠분들은 갑진년 해운년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끊어지는 운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에 충실하셔야 된다. 그리고 그동안 평범하게 그냥 잘 지내왔던 관계들도 조금 잡음이 많이 나고 오해가 좀 쌓이고 이렇게 인간의 관계로 조금 힘든 운이 들어오니 갑진년에는 그거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신년운세 하면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게 금전이잖아요. 그렇죠. 금전에 금전이죠. 흐르면 좀 어떻게 변화 변동들이 있을까요? 이게 연결고리가 있듯이 상반에는 인간의 관계에 끊어지는 운에서 조금 좋지를 않고요. 그리고 하반에는 좀 그러니까 상반보다는 하반 운세가 좀 나으시다고 볼수 있어요. 쥐띠분들은. 근데 상반에 인간으로 인해서 좀 끊어지는 운이 지켜내지를 못하면 하반에도 좀 힘이 드는 형국이에요. 그러니 일단 상반을 잘 지키시면 하반에 금전운은 들어옵니다. 그래서 하반기에는 재물로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아,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쥐띠분들은 이 갑진년 새해 해가 바뀌면서 시작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겠네요. 그렇죠. 시작하면서 사람하고 관계에 인해서 이게 첫 단추 잘못 끼면 계속 잘못 그렇죠, 그렇죠. 껴지잖아요. 똑같아요. 그러니까 삼재이기도 하고 인간으로 끊어지는 운이 상반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나면 하반에 인간으로 풍파만 잘 이겨내시고 나면 하반에 재물로는 강승하는 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개미년과 이제 해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해가 바뀔 때 사람들이 이제 뭐 개미년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새해를 다들 희망을 걸고 시작을 하시는 건데, 이 개미년에는 이제 앉아있는 삼재였고, 눌러있는 삼재였고, 지금 갑진년에 나가는 삼재잖아요. 이두 개를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? 작년에는, 그러니까 뭘 해도, 이렇게 성취감이 없었던 해운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. 그런데, 이제 갑진년에는 삼재가 나가면서 움직이는 듯 하나, 이게 애군, 기운, 이게 정확하게 호불호가 갈리는 운이에요. 그래서 상반에는, 이제 인간으로 인한 끊어짐만 조금 보완을 해 나가시면 하반에는 나가는 삼재의 재물 기운은 강하게 받으실 수 있다.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상반기에 이 끊어지는 그 기운이 있다는 게 그러면은 삼재라는 거를 조금 무시를 못한다는? 그렇죠. 삼재의 운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금 사람으로 힘들었던 게 삼재에 나가는 삼재의 영향으로 두 배가 이렇게 고비가 오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계시는 거고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. 좋습니다. 자, GT분들은 이제 갑진년 새해 운세를 말씀해 주셨는데, 개묘년 이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. 그렇죠. GT분들에게 남은 개묘년 마무리 잘 하시고, 새해를 좀 힘차게 또 시작하실 수 있게 선생님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묶여지는 삼재 유난히도 힘든 계묘년이셨을 텐데요. 쥐띠분들, 올해는 그냥 이렇게 좀 잔잔하게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. 내년 이제 새해가 들어서면서부터 주변에 내 지인들 또는 나하고 관련된 인간 관계들 정리정돈 잘 하셔서 좀 이렇게 양보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잘 보내시고 나면 하반에는 재물로는 대박을 이루실 수 있는 운세입니다. 감사합니다. 천우보살이었습니다.